네, 골트 B5 플러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B5 플러스 AS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요? 네. 전 여기 더 있고 싶은데. 더 있고 싶어요? 네. 오래도록. 네. 내가 이긴 것 같다. 뭔가. 아, 빨리 집에 가야지. 저 네. 버즈비를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은 합니다. 네. 이제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네. 내가 지는 건가? 네. 아, 오늘은 이제 베이스 촬영하는 날에는 저희가 이제 그 밑에 주차 공간이 되게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긴 촬영하는 날 하죠.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오는데, 오늘 같이 베이스 기어 타임스를 찍는 날에는, 셔틀. 네. 저도 차를 가져오고 승채 씨도 차를 가져오면은 이게 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쵸. 승채 씨가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승채 공영 씨가 주차장. 네 승채 씨가 멀리서 오시다가 저를 중간에 이제 픽업을 해갖고 같이 데려와서 이 자리에 딱 대놓고 그리고 집에 갈때 저를 집에까지 이렇게 실어다 주시고 안전하게. 네또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제가 아주 편안하게 카풀을 요새 제공을 받고 있는데요. 그 덕에 우리가 일 끝나면은 승채 씨가 항상 이 근처에서 간식을 사가시는데 그 승채 씨의 어떤 맛집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공유를 하고 옆에서 또 승채 씨가 막 이것저것 사면은 얻어먹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항상 퇴근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실 건가요? 오늘은 집에 바로 가야 돼요. 아, 오늘 집에 바로 가시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저는 데려다 주시고 가실 거죠? 당연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승진 씨가 또 아기자기한 간식들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물론 폭발적인 그런 뭐 메인 메뉴를 드시는 뭐, 아기자기 많이 네, 영양도 좋으시지만, 아기자기한 걸또 다양하게 많이 드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카롱 가게에 갔었는데, 아, 거기 네. 끝내주죠. 그 마카롱 가게에 그전 처음으로 이제 소금 버터?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으면은 왜 마카롱이라 그러면 후식이고 이러니까 막 초콜릿 뭐뭐 조금 막 이렇게 되게 달달한 뭐 스트로베리 막 이런 거여야 될것 같은데 소금 버터 이래가지고 이게 맛있을까 했는데 와 거기서 이제 신세계를 딱 경험했죠. 뭐랄까 정말 딱 깔끔하고 정갈한 그런 느낌의 정말 맛있는 마카롱을 그때 먹어봤고요. 네. 그리고 또 승채 씨가 저 데리고 갔던 가게 중에 아주 기억에 남았던 게 새우버거빵인가? 네, 새우버거빵. 네, 그 이제 새우버거. 청조. 네, 청조라는 네, 그 일본식 그 빵을 만드는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저쪽 홍대 정문 그 커피 프린스 골목 그쪽에. 거기 네. 아오이토리. 아오이토리인가? 네, 맞습니다. 거기에 새우 새우가스빵 맞아. 그거랑 여기 빵에다가 명란젓 발라놓은 뭐 명란빵 막 이런 것들. 그거는 진짜 아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가면서 아 새우버거빵 하나 먹나 새우까치빵 하나 먹나 이제 집에 간다고 하셨는데 하나 먹고 갈까? 하나씩 그냥 우리 입에다 물고 갈까? 그러자. 나 먹는 거 이렇게 단순한. 오늘은 내 새우까치빵 살 테니까 하나씩 입에 물고 가자. 네. 가끔씩 승채 씨가 소개해 주시는 맛집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딱 촬영 끝나고 가게 되는 건 거의 약간 간식 정도의 그래요. 개념이죠. 밥을 먹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희가 괜찮은 간식 정보들을 종종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새우까치빵을 이제 가는 걸로. 네. 콜트의 오염 베이스 B5 플러스 AS 모델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54만 8천 원. 오. 네,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그러면은 느낌이 네. 저기 아이바네즈의 SR 맞아요. 5현들을 좀 겨냥한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가격대네요. Made in Indonesia 스완프 애쉬바디에 5피스 웬지 로즈우드넥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상이 두 개가 비슷해가지고 뭔가 좀 특이해요. 질감이 이게 보통은 색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확실히 피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히려 색감이 비슷한 나무들을 써서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힙샷 울트라라이트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프렛에 바톨리니 MK1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마크베이스 MB1 EQ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주 다양한 톤 세팅이 가능한 액티브 베이스입니다. 브릿지는 EB12 5현 브릿지 장착되어 있고요. 그럼 신체 검사 바로 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안 무겁네요. 네. 아까 스팅레이가 너무 무거워서 딱 110 무게는 어디 보자. 뭘 부르는 거야? 이게 나이 먹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멜로디가 들어가기 시작. 네, 뭐만 하면 자꾸 말 끝에 바이브레이션을 섞고. 네. 아, 이렇게 시간이 갈 줄 몰랐는데. 나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네. 네, 무게 몇 대 몇? 3.84. 저는 4.12. 아까 거보단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아, 제발. 3.79. 이번에 승채 씨가 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맞춰 주셨습니다. 3.79요. 내가 이겼어. 네. 좋겠다. 네. 1대 1. 좋냐? 네. 승채 씨가 승률이 높아요. 약간 좋네요. 네. 110에 3.79. 근데 가격이 라인업이 가격 라인업이 그거 스카이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스카이어고요. 좀 싸네요. 40, 딱 40. 이거는 한 83, 84. 굉장히 두꺼운 느낌이 들어요. 84. 84. 네. 어우, 아주 귀신 다 됐어요. 근데 넥은 조금 감이 와요. 넥은. 무게는 아닌데. 아무래도 손에 좀 예민한가? 네, 듣기 사실. 그렇죠. 자, 5연이구 액티브 패시브가 전환이 돼서 좀 들려드릴 소리가 좀 있어요. 네. 자, EQ는 이제 기본이고 지금은 액티브 상태고요. 자, 5연 먼저 들려드리면 묵직한 사운드. 그죠. 지금은 픽업 두 개 다 했고요. 이제 앞에 픽업 들려드리면. 네. 자. 뒤에 픽업. 자, 이제 패시브 두 개 다요. 소리가 좀 다크한 편이네요. 네, 좀 어두워요. 네. 어둡네요. 목재 재질 느낌의 미드는 있고. 그렇죠. 네, 이제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은. 네, 왠지 로즈우드. 네. 그 나무 색상 같은. 네. 정도의 앞에 픽업입니다. 앞에 픽업 소리 좋은데. 네, 밑단의 5현의 밸런스랑 안정감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위에를 쳐놓고 밑에 5현을 같이 올렸을 때 5현 네. 소리가 약간 먹지 않아요? 그죠, 먹죠. 네. 네. 약간 조금 약간 그런 건 네. 있어요. 이게 밸런스가 두 개 그 볼륨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체. 같이 쳤을 하나 하나씩 따로 쳤을 때는 되게 좋은데 네. 같이 딱 쳤을 때 5현이 약간 좀 먹는 소리.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네. 하이가 5현 자체 사운드에 하이가 조금 부족한가? 좀 존재감이 살짝 희석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 네. 그죠. 네. 그런 부분이 뭐 아쉽다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뒤에 픽업이요. 이건 또 같이 쳐도 괜찮네요. 5연 소리. 이건 잘 나오네요. 픽업에 따라서. 그리고 액티브랑 패시브랑 약간의 볼륨 차이가 있어요. 네네. 네. 네. 좋은데 그래도. 그 볼륨 차이는 뭐 당연히 있는 네 볼륨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따로 쳐갖고 치면은 5연이 잘 먹는데 딴 거 쳐놓고 같이 울렸을 때 5연이 조금 더 나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위기 조금 어둡고 다크한 편이고요. 네, 기본입니다. 네.
다 뺀 거고. 네. 슬랩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지금 줄이 좀 낮아서 네. 듣는 소리가 좀 세게 들어갈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지금 뒤에 픽업이 돼 있고요. 액티브 이제 가운데로 하면은 어우 좋다. 좋은데요? 네, 슬랩 소리. 패시브. 딱 좋네요 이거. 네, 사운드는 액티브와 패시브가 사운드의 특성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다양하게 골라 쓰는 재미가 있겠네요. EQ 먹는 거 한번 볼까요? 네, 하이 먹는 거 한번 볼게요. 하이. 아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좋다. 우와. 올려놓으니까 자, 이게 좋네. 네. 자, 미들이요? 좋은데? EQ가 좋네요. 와, EQ가 엄청 좋네요. 네. 자, 하이요? 오! 뭐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까 스팅레이 소리나? 어? 뭐지? 아, 이거는 액티브에서 EQ 좀 만지셔야 되겠네요. 대박. 오, 그냥 아까 아무것도 안 해놓은 디폴트랑 사운드가 다른데? EQ 반응성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오. 오, 오현 울림도 너무 좋고요. 아까 다소 아쉽다고 했던 것들이 기우였다라는 느낌이 우와. 들 정도로 EQ 반응성이 참 좋네요. 오, 이거 봐, 오현 다른 거랑 같이 쳐도 확 나오죠. 와, EQ 약간 만졌어야 되나 봐. 네, EQ 좋다. EQ 진짜 좋네. 네. 이거 그러네. 마크 EQ 좋네요, 진짜. 아, 그래 괜히 우리가 마크 베이스 쓰는 게 아니었어요. 와, 아우 여기 좋다. 이거 마크가 살렸네요. 네, 마크 살렸다 진짜. 이거 바로 이걸 바로 전담 마크라고 하죠. 이거. 이것도 MR에다가 반주 네. 해서 이거는 약간 펑키한 것 같아요. 펑키한 느낌.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약간 다양한 그런 느낌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펑키의 장르에도 잘 붙네요. 이게 새로 등장한 MR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아까 그 MR을 들었을 때 아 저런 소리 나는구나 이랬는데 EQ 만지면서 다양하게 들어보니까 약간 아까 들었던 게 아까는 플랫 상태에서 쳤거든요. 네. 네. 아까 들었던 거는 다른 소리예요.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승태 씨 시청자 안주평 드릴 거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은 1741회 팬더 멕시코 플리 재즈 베이스. 자, 거기서 요새 이제 베이스 많이 봐주시는 분인 것 같아서 드리는 거고요. 네, 네. 많이 더 봐주시라고. 네. 이제는 베이스 기타까지 시청하는 열혈 버즈비 TV 애청자가 되었네요. 그나저나 요즘 맥펜의 만듦새는 정말 아메리카 팬더 아펜 네, 저리 가라인 것 같습니다. 점점. 네. 네. 알케트리어스. 네. 알케트리어스 선생님. 네. 한줄평 나름 신선한 레릭 인정. 네. 네, 나름 신선한 레디 인정. 알케트리스 알카트라스의 패러디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승재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한 주평을요? 걔는 마크야 고마워. 네, 마크야 고마워. 네. 아 근데 너무 좋네요. 네. 아, 마크야 고마워. 네, 진짜 진짜 고마워. 고마워 되겠다. 네. 네, 저는 이 베이스를 키운 것은 파라리 EQ다 이렇게 드립니다. 거의 EQ인 것 같아요. 아 EQ 근데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 심하게 좋네. 둘이 그 궁합이라 그랬나? 콩짝이 너무 잘 맞네. 네, 54만 8천원입니다 54만 8천원이요? 네. 얘는 안되겠다. 축복받아라. 네. 네. 점수 몇 대 몇? 전 9점입니다. 네, 전 8.5입니다. 네, 승재 씨가 또 은총을 축복을 해주셨네요. 네. 축복받아라. 네. 저는 EQ가 너무 좋지만서도 네. 기본 디폴트 값이 이거보다 좀 더 좋았습니다. 아니에요.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EQ를 매번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박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승재 씨가 아주 아까 EQ 만지시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네. 재밌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B5 플러스 MH 모델인데요. EQ가 마크가 아니고 MK. 비교되겠다. 네, 네, MK1. 바톨리니 MK1. 그래서 이거랑 같이 보면 비교되겠다. 네. 기대 반 걱정 반. 걱정이 좀 앞서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이만큼 좋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네. 걱정이 앞서는 거죠. 네, 바톨리니. 네, 네 다음 시간에 좋을 거예요. 네, 좋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톨리니 MK1 EQ로 B5와 MH 모델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